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입니다. 이 책은 2022년 10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더퀘스트, 저자는 따뜻한 목소리 현준님입니다. 이 책은 46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따뜻한 목소리 현준님의 첫 번째 에세이입니다. 편안한 목소리를 통해 약 200권의 책을 소개해온 저자가 자신의 이야기와 진심을 한 권의 책에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평소 소통처럼 당신이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조용한 자리와 안온함을 전해줍니다. 멈춰가고 싶은 사람에게 쉬어도 괜찮다고 남모르게 애써온 당신에게 참 수고했다고 오래 아파야 했던 당신에게 이젠 행복을 걸어갈 수 있다고 따뜻한 포근함으로 위로해줍니다. 저자는 선물이나 배려, 사랑과 같은 따뜻한 것들을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시간이 스스로에게 가장 다정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책으로 소통해온 저자의 따뜻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로만 전해졌던 저자의 마음이 책 속 곳곳에서 속깊은 친구처럼 다정하게 전해집니다. 그럼 저와 함께 따뜻한 목소리 현주님의 다정한 이야기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날, 그런 날이 있어요. 억지로 노력해도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날, 그런 날은 내 마음이 지금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시계바늘을 잠시 멈춰 세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벽시계의 초침이 멈췄다고 해서 그 시계가 수명을 다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뿐이지요. 가끔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날은 그저 다 쓴 배터리를 바꿔 끼우는 중이라고 자신을 다독여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당신을 위해 준비된 길이 있고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이 있으니 곧 다시 달릴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서점으로 간다. 머리가 복잡한 날, 서점으로 간다. 한껏 예민해진 내가 위로를 얻는 순간 타인의 조언이라는 노래 얻어맞지 않아도 되는 순간 문득 정신을 차리며
내 손에는 책이 들려 있다. 새로운 문장과 눈을 맞추고 있으면 고민을 극복할 힘이 생긴다. 어떤 글은 아는 것의 반복이지만 그마저도 배울 게 있다. 어쩌면 지금 고민의 해답이 이미 내 안에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랄까. 그래서 난 머리가 복잡한 날 서점으로 갔다. 당신에게 꽃송이를. 인생에서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 문득, 아니 꽤 자주 이런 상념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슬픔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기분, 그 생각은 마치 한겨울에 얼어붙은 개울물처럼 쉬 떠내려갈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한순간 제가 반드시 기억하고 놓지 말아야 할 생각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지나면 평온은 반드시 오는 것일까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계절의 자연스러움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기를 힘들어합니다. 당연한 자연의 섭리를 우리 인생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곤 하는 것이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다지만 나를 둘러싼 차갑게 얼어붙은 냉기는 도무지 녹아내릴 생각이 없어 보이니 말입니다. 추위와 어둠뿐인 저의 세계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만개하는 봄은 너무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온라인 서점 인터뷰에서 도연 스님이란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리학도를 꿈꾸며 카이스트에 입학했으나 진정한 자신다움을 찾기 위해 출가한 뒤 삶이 힘든 이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 스님의 저서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땅 속의 뿌리는 힘을 축적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족함을 성찰하며 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연이 이러하듯이 우리 삶도 그러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형상에 사로잡혀 비통한 심정으로 침울해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소멸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탄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죽음과 삶, 소멸과 탄생, 계절의 흐름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도 소멸하고 새로운 시간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힘듦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자연의 섭리를. 그리고는 언젠가 행복과 여유가 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없음을. 저 자신에게 주문을 외워봅니다. 이렇게 믿어보는 건 어떨까라고. 지금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이 자리에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필 그런 봄이 언젠간 찾아오는 것이라면 버틸 수 있다.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더는 쉽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나를 자책하고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새로운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며 따뜻하게 다가올 봄날을 기다릴 것이다. 다시 한번 그의 책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차분하게 눈감아 봅니다. 당신의 인생에 겨울이 깊어지며 봄이 찾아옵니다. 멀리서 봄이.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봄에 피는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래요. 열린 마음. 특별히 뛰어난 특기가 없다라는 말은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내려놓기로 해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다친 마음이 다친 생각을 불러오고 열린 마음이 열린 행동들을 불러오는 법이니까요. 혼자가 편하다는 것. 지금 혼자가 편하다는 것. 다시 용기 내기가 두렵다는 뜻. 다시 용기 내기가 두렵다는 건 그동안 거절을 꽤 많이 당했다는 뜻. 거절을 꽤 많이 당했다는 건 당신의 경험치가 그만큼 쌓였다는 뜻. 경험치가 그만큼 쌓였다는 건 지금의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뜻. 지금의 당신이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건 그때는 못했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에도 매듭이 필요해. 매일 밤 걱정의 끈을 매듭짓지 못해 잠 못 드는 당신에게 꼭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걱정의 매듭은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거라고요.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을 후회하느라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느라 하얀 새벽이 와도 걱정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낮 동안 참 많이 고생하고 애썼기에 누워서 쉬는 저 달처럼 조금은 차분해져도 괜찮을 텐데 말이지요. 오늘 더 완벽했으면 하는 후회도 내일 더 나아지고 싶은 욕심도
밤을 하얗게 물들임으로써 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이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일 겁니다. 그러나 뽑는 대로 끊임없이 풀려나오는 걱정의 끈은 말처럼 쉽게 매듭지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걱정이 아니었겠지요. 인간관계론과 자기관리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는 아무리 비상한 인간일지라도 한 번에 하나 이상은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벽이 와도 매듭 지을 수 없는 걱정 때문에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날이 늘어간다면 데일 카네기의 그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 어떨까 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는 그 말을 믿어보는 겁니다. 걱정의 끈을 맴만지는 대신에 밤을 닮은 다른 끈을 붙잡아 보자는 거지요. 이를테면 산책의 끈을, 독서의 끈을, 명상의 끈을 붙잡아 봅시다. 매일 밤 그렇게 걱정의 끈이 아닌 다른 끈을 매만지는 습관을 들인다면 손길이 뜸해진 걱정의 끈은 곧 그 고유의 빛깔을 잃고 말 겁니다. 저는 2년 전부터 불멸의 밤이 찾아오며 걱정의 끈 대신 산책의 끈을 매만지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음껏 밤공기를 마시고 주황 수면 등 아래 누우면 야속하게 깜빡이기만 했던 두 눈꺼풀이 스르르 감겨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곳보다 편안한 나의 자리에 누워 어젯밤 읽던 책의 한 페이지를 슬며시 넘기면 저절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걱정의 매듭은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게 아닐까 하여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당신의 기나긴 걱정의 끈도 시나브로 매듭 지어지길, 그리하여 당신의 밤에 편안함의 끈이 풀려나오기를 진심을 다해 바래봅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해온 지도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되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지치지 않고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을 읽어드리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